인류 최대의 난제와도 같은 불륜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 불륜 퇴치 전문가라는 직업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. 유수의 언론들이 주목하는 불륜 퇴치 전문가는 의뢰를 받아 불륜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불륜자에게 접근해 먼 곳으로 이사를 유도하거나 새로운 짝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. 큰 인기 덕에 불륜을 해결해주는 한 컨설팅 회사는 설립 8년 만에 주식시장에 상장됐다고 합니다. 불륜을 물리쳐준다는 전문가들, 글쎄요, 이 인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. 자, 5위 이슈였습니다. 벌레 퇴치도 아니고 불륜을 퇴치하겠다. 이거 어떻게 불륜을 퇴치하는 걸까요? 불륜 상대를 떼어넣는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자세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의뢰를 어떻게 뭐 의뢰해봅시겠어요? 제가요? 네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저는 네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행복하다고 네,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네네. 불륜 퇴치 전문가 글쎄요. 뭐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네. 말을 예. 살짝 더듬은 것 같은데 느낌이겠죠? 뭔가 약간 뭔가 자신감이 예. 부족해 보입니다. 뭔가 그냥 대본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. 제가 괜한 호기심을 느낌. 가졌네요. 네. 예. 궁금하지도 않아요. 그럼요. 너도 알고 예. 나도 아는 얘기를 하셨습니다. 예. 네. 뭐 앞으로도 그런 도움 받을 일 없겠죠? 아, 그럼요. 예. 예. 자, 근데 사실 이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라는 것은 일단 고객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예, 그런 거 아닐까요? 예. 예.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맞습니다. 의뢰 성공률 92%나 된다고 하는데요. 또 그 외에도 일단 이제 연애 스킬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아, 연애 스킬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요? 상당히 프라이빗한 서비스죠. 그쵸? 뭐 불륜 퇴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. 비용이 또 그만큼 들 것 같기도 한데 예 어느 정도 될까요? 네, 상담 비용만 시간당 3천 위안 한화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. 상담만 받는데도요? 네, 이분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받고요. 예. 웬만한 상담사는 뭐 그것의 5분의 3 수준 네, 받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정도는 내는 거네요. 그렇죠. 상담 비용도만. 시간당 50만 원이면 꽤 높은 가격 아닌가요? 그리고 실제 이제 의뢰를 하면 가격은 더 이제 또 달라지겠죠. 예. 네. 근데 사실상 이게 어찌 보면 뭐 연애 스킬, 불륜 퇴치 이게 다 남에게 맡긴다라는 거잖아요. 예. 아, 뭔가 이게 맞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애정 문제에 뭔가 이런 어떤 적신호가 떴다 이러면 이런 전문가에게 도움받을 생각 있으십니까? 뭐 아니라고 하셨고 네. 두 분은 어떠신가요? 아니 아니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. 아니라고 하셨어요. 아니라고 하셨어요.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열 분 하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실은 두 사람의 문제는 물론 두 사람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제 3자가 전문가가 지켜봤을 때 또 찾게 되는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. 그쵸. 항상 네.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부부 싸움의 문제가 정말 하찮은 거에서 시작했지만 실은 서로만의 주장을 하다 보면 더 이제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네네. 봐요. 네, 만약에 두 분은 네, 이렇게 남편이나 혹시 뭐 여자친구가 불륜을 하는 것만 같아서 뭔가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겠다라고 여기는 불륜 퇴치잖아요. 네, 의뢰를 하시겠어요? 이용하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런 게 노출되는 것도 싫고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아니, 둘의 문제인데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예.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본인보다 이 결혼 생활에 그런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따진 다음에 아, 이 사람한테 시간을 줘야 되겠다.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, 그래도 좋다면 뭐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라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배반하는 불륜,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제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. 네. 차이나는 즐거움, 중화TV.